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은계지구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저의 동네 신천동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. 일단은 그럼 바로 가보시죠. 오늘 저희 코디가 좀 겹쳐요. 준영이는 파란색 셔츠. 저는 아이고. 수님 오늘 중요한 일 있다면서요? 아니, 아빠 생일이거든요. 아빠 생일인데 여기 탈까? 땀 바쁘가지고 마음이 급해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싹 비웠죠?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. 뭐하러 간식이라도 하나 먹어야죠. 그쵸. 이거 여기 닭강정 맛있는데. 닭강정? 닭강정 사갈까요? 그럴까요? 뭐 먹죠? 뭐 먹을래? 순한 맛? 매운 맛? 순한 맛. 한 마리면 순한 맛으로. 한 마리 같은 단마리. 그런 건 없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간식을 먹어볼 겁니다. 여기서 간식 타임. 한미시장에서 공수해온 이 닭강정. 근데 포크 있나요? 어? 제가 젓가락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강정을 이제 먹어봅시다. 제가 저희가 닭강정을 사갖고 공원에 온 이유가 있어요. 뭐죠? 그건 저희 이번 컨셉이 신천권에서 여름나기입니다. 여기 데이트 장소입니까? 아, 여기요? 뭐 자주 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낮에는 많이 뜨거우니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공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닭강정 먹는 것도 시흥에서 여름나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승영이 주로 그럼 친구들이랑 뭐 해요 요즘에?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아요. 여자친구나. 여기 신천공원은 언제 생긴 거예요? 네, 작년에 생겼어요. 여기가 원래 고물상이었거든요. 여기가 원래 폐지 팔던 고물상이었고 저기는 이제 논밭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걸로. 너무 좋은 동네 사는 것 같아요.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흥으로 이사 왔어요. 첫 이사 온 동네가 정원동 매화동이었어요. 아, 그 말 매화동이었죠. 매화동 좋죠. 매화동 좋아요. 정겹공. 네, 제가 매화동 이사 갔는데 그때 매화초도 없어서 도창초를 다녔어요. 그 동생이 1학년이었는데 동생이랑 같은 반 친구가 할머니가 도창초 1기라고 했어요. 네. 아, 진짜요? 강아지 선택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맞아, 여기 신천동 강아지들의 메카. 여기 강아지들의 성지. 여기 동네 강아지들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어요. 네, 저희 오늘은 신천은행에서 놀아보는 컨셉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. 순영님 어떠셨나요? 뭔가 이 동네 주민으로서 뭔가 이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신천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시흥 크리에이터 우리 시흥시청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. 네,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시흥 시민 크리에이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